SBS의 루시예요. 오늘 루시가 들려줄 이야기는 친구랑 화해하는 방법. 쿵쾅쿵쾅 뛰놀다 넘어져도 기분 좋아. 와다다다다다다! 루시, 나랑 놀자. 꼬마일리, 이게 뭐 하는 거야? 너 때문에 내 블록 다 무너졌잖아. 아니, 나는 너랑 놀려고 뛰어오다가 넘어진 거란 말이야. 뭐? 너 넘어진 거 아니고 일부러 그런 거지? 루시,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내가 넘어진 거라고 했잖아. 너 이제 나한테 막 거짓말까지 하고? 나 이제 너랑 안 놀아! 흥! 그래, 놀지 마라. 나도 너랑 안 놀아. 흥! 루시, 루시! 얼른 밥 먹어야지.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? 네? 네, 먹을게요, 먹을게요. 루시, 너 왜 그래? 무슨 걱정 있어? 아, 엄마 있잖아요. 제가 오늘 유치원에서 꼬마일리랑 싸웠거든요? 뭐? 유치원에서 어쩌다가 친구랑 싸웠어? 아니, 제가 꼬마일리한테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. 아, 꼬마일리가 나랑 다신 안 논다 그러면 어떡하지? 와, 진짜 재밌다. 내일 유치원 가서 루시한테 이야기해줘. 아, 맞다. 나 아까 루시랑 싸웠지. 아, 근데 진짜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. 그래도 내가 화냈으니까 그냥 먼저 사과할까? 오,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네. 나도 흥이다, 흥! 자, 우리 친구들 다 왔나요?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워볼게요.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단짝 친구와 싸운 사람이 있나요? 흥!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보세요. 선생님, 그런데 그 친구가 제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? 꼬마일리, 우리 꼬마일리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 친구도 분명히 사과를 받아줄 거야. 그럴까요? 선생님, 선생님!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사과라면 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? 그럴 때에는 먼저 사과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게 좋겠지. 아, 그렇구나. 잘 알았지? 혹시 단짝 친구와 싸운 사람 있으면 꼭 화해하도록 해요.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! 쿵쾅쿵쾅 뛰놀다 넘어져도 기분 좋아. 와다다다다다다! 저 루시. 꼬마일리. 있잖아. 루시, 미안해. 내가 화내는 게 아니었는데. 아니야. 나도 너한테 화내서 미안해.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. 루시, 고마워. 네가 내 사과 안 받아줄까 봐 걱정 많이 했어. 나도. 그리고 나한테 먼저 사과해줘서 고마워. 그래, 루시.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친하게 놀자. 그래, 좋아. 그럼 우리 블록쌓기 할까? 뭐? 또 블록놀이?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루시와 꼬마일리가 화해해서 정말 다행이에요. 오늘 루시의 이야기는 끝! 친구들, 또 만나요! 루시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